여기 줄넘기를 하기 위한 동작들도 단계별로 나뉜다고 합니다. 다들 자세가 엄청 좋으세요. 네. 1단계는 양발 모아 뛰기. 2단계는 번갈아 뛰기와 가위바위보 뛰기. 양발을 좌우 앞뒤로 움직이며 뛰는 게 특징이고요. 여기부터 어려운데요. 3단계부터는 약간의 고난이도 기술을 요구하는데요. 양다리를 서로 걸고 풀어뜨거나 줄을 되돌려 뛰는 게 특징입니다. 저 그냥 뛰기도 어렵던데. 마지막은 흡사 줄넘기가 하늘을 나는 것처럼 날개가 돼 허공을 휘젓는데요. 보람의 뛰기라고 불립니다. 네 가지 점프 기술을 종합해놓은 멀티 내동자 뛰기까지. 이제부터는 회원들 각자의 개인기를 뽐낼 시간. 야, 줄넘기를 이용해 높은 점프를 선보이기도 하고 한눈에 봐도 재밌고 새로운 기술을 뽐내는데요. 얼핏 보면 리듬 체조 선수처럼 줄넘기를 자유자재로 활용하고 아이고, 넘어질 듯 아찔하게 온몸으로 화려한 동작을 선보이니 보는 재미까지 쏠쏠합니다. 자유자재다. 2013년부터 시작한 묘기 줄넘기 동호회는 현재 약 260명의 회원들이 함께 활동하고 있는데요. 뛰어난 실력을 보유하고 있어 각종 국제대회에 나가거나 국가대표 선수로도 활약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인 회원들 사이에 유독 어린 친구들이 눈에 많이 띄는데요. 바로 줄넘기 선수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친구들이라고 합니다. 매 분기마다 자격시험이 따로 열릴 만큼 열정적이라고 하는데요. 야, 끝났네요. 여러 가지 기술을 배우는 것도 재밌고 뭐 여러 가지 같이 하는 것도 재밌어서 푹 빠지게 된 것 같아요. 이곳 동호회에서는 대회 경험이 많은 성인 선수들이 어린 꿈나무들에게 그동안 쌓아온 기술과 노하우를 알려주는 시간도 꾸준히 갖고 있다고 합니다. 덕분에 많은 아이들이 묘기 줄넘기에 더 많은 관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게 됐다고 하는데요. 자, 이제부터는 그간 배웠던 모든 기술들을 쏟아부을 시간. 화려하게 줄을 넘고 음악에 맞춰 줄과 한 몸이 돼 퍼포먼스를 선보입니다. 혼자가 아닌 여럿이서 함께할 때 재미와 감동은 배가 되는데요. 다 같이 합을 맞춰 함께해야만 비로소 느낄 수 있다는 묘기 줄넘기. 줄넘기에 대한 열정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 이들과 함께라면 언제 어디서든 다 같이 줄넘기를 즐기고 멋진 묘기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줄넘기야말로 함께여서 더 재밌고 꾸준히 즐길 수 있는 매력이 있는 것 같은데요.